좀 이런 표현들을 정말 죄송합니다. 캐릭터가 살짝 상했어. 자, 갑시다. 1미 2미님 좋아요. 무난 스탯 굿. 무난 뭐 특성 굿. 쉽죠. 생정 팔렸대요. 기린템 좋아요. 아, 고깃불이 없어서 좀 힘드시겠네. 아, 야, 주작을 250 만렙을 먼저 찍으셨어요. 어이, 굿, 굿. 아주 좋습니다. 강대국 램 높고. 야, 계육차도 램 높다. 아니, 이분 같은 경우는 노가다 많이 하셨어요? 어, 잘하면 무자본 가능성이 있겠는데. 아니, 너무 좋아, 상태가. 장수들 레벨도 맞춰주고. 그지? 이 정도면 무자본 가능성 있지, 거의. 어, 있어, 있어. 개봉비. 장수 템셋, 아니, 저기 장수 라이너까지 너무 깔끔하고요. 굿. 군더더기가 없어. 아, 한 가지 아쉬운 게 미실이 없네. 네, 미실 활용될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 근데 지금 당장 없어도 무방합니다. 그냥 기린 레번만 해서 만렙 빨리 찍으시면 되겠는데요? 어, 고민이 무엇일꼬? 아마도 고깃불 없어서 뭐 사냥이 좀 빡세다 뭐 이런 고민이겠지? 현재 지국천왕을 만들기 위해서 기린을 얼마 전에 제작했습니다. 고깃불도 없는데 얼마 전에 제작했어. 아, 경배니였군요, 참. 기린뿔이 없으니 사냥터는 얼라 얼술이 한계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정도 템과 이 정도 기린으로 얼라 얼술도 빡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계. 아, 한계라 그러셨구나. 한계 맞는 표현입니다. 저라면은 그냥 돌쇠나 얼음개 정도 잡으면서 빨리빨리 만렙 찍겠네요. 호선 인형 팔고 기린으로 왔음에도 오히려 호선으로 가는 사냥터보다 더 낮은 단계의 사냥터로 가야하는 상황이 매우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상황이죠. 그냥 불포텟 하지 않고 지금 합쳐버릴까도 생각했습니다. 워워워워워워워. 오케이, 제가 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네. 좋게. 더 대단한 거는 그 와중에 근성으로 지금 주작이 만렙이라는 게 놀랍습니다. 그리고 유저분들이 들려주신 뭐 대다수의 이야기가 저랑 똑같아요, 그죠? 아, 주작 만렙 찍었는데 너무 아깝다. 기린도 만렙 찍자, 이런 얘기가 대다수고요. 기린은 기왕제사 만렙 찍어야 된다면 상단이 있는가? 상단이 없네요. 상단이 있었으면 고깃불을 빌리라고 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만렙 금방 찍으니까. 아, 근데 상단이 없어요. 아, 이럴 때 상단이, 물론 그러려고 상단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아주 본인이 매너 게임을 했고 아주 활달하게 타 상단원들과 교류를 했다면 고깃불 정도는 상단에서 충분히 빌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팁이에요, 여러분들. 관계를 좋게 한 다른 타 유저가 있다면 고깃불 꼭 없어 4천원까지 넘어갈 수 있거든. 기린만 만렙 찍으면 되거든. 그게 온라인 게임의 묘미이기도 하고요. 안 그러면 뭐 그러지 않을 거면 CD 게임 하지 뭐 온라인 게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그죠? 혹시 아는 지인분들 중에 고깃불을 갖고 있는 부자가 있습니까? 이분 지금 상황 봤을 때는 여기서 현질 안 할 것 같거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현질하기 쉽지 않지. 아, 없어요. 아하, 이거 참, 이거 참. 상단도 없고 아는 지인도 안 되고. 안 되잖아. 여기에 배신자가 있다. 그게 내 결론이다. 아하, 이거 참. 아, 이 그 뭐 어떻게 뭐 깡으로 그냥 만렙 가야지. 별 수 없어 이거.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인데, 마지막 최후의 수단 뭘까요? 갖고 있는 템을 싹 다 갖다 판다. 나도 이러기 싫었어. 나도 그러기 싫었어. 청룡문 팔 수 없어요.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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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자, 병국명 나갔다 팝니다. 있어 있어. 자, 암수 팝니다. 단축해야 돼. 아, 왜 반고가 없어요. 태왕갑도 팝니다. 이거 돈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힘내보자 우리. 아, 근데 풀공명은 안 돼, 안 돼. 이건 팔면 안 돼. 이건 최소 조건이야. 다 갖다 파세요. 아우, 아우, 야, 사금석이, 아유, 이런 씨. 아하, 아, 왜 또 거불이야. 이거 뭐야. 아, 태투 팔아. 오케이, 오케이. 자운비쌍 팝니다. 적으세요. 자운비쌍 팔고 태투 팝니다. 저항 필요 없어, 여기서. 극약 처방이긴 한데. 아우, 태투 좋아요. 태투 좋아. 다 팔아. 있는 거 다 팔아. 기태셋 얼마 안 하겠지만. 아, 태투 좋아. 태투 좋아. 다 갖다 파세요. 태투 좋아. 태투 좋아. 예스 태투. 예스 태투. 태투 좋습니다. 아이, 태투 좋고요. 변곡명 다 갖다 파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뭐 왜 방고 팔아. 방고 팔아.
길인 물론 메인 딜러기 때문에 방고세 끼면 이속 빨라지는 거 나도 알아. 근데 필요 없어. 방고세 갖다 파세요. 사치야. 아, 나 이거 몬스터 증선 줄 알고 개조할 뻔했네. 아, 이 봉기부 이런 데 쓰는 좀 아깝네. 테토 팔고요. 아, 기뿔 안 나오네 그래도. 아, 없어 돈이? 더 없나? 아유, 전장에 2600만이네. 와, 진짜 돈 탈탈 털어서 이거 사신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식량 파시고. 어, 그러면 그래도 몇 억이라도 좀 생길 것 같아요. 아, 그래도 기린 이건 팔면 안 돼. 풀국명은 있어야 돼요. 최소한 못해도. 하... 여기까지 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당분간 기린으로 사냥해야지 뭐. 사냥하시는데, 자, 우리가 따져봐야 돼. 기린이 고깃불을 먼저 돈으로 돈을 벌어서 고깃불을 산 다음에 만렙을 찍는 게 빠를지, 이 상태에서 그냥 기린이 생으로 만렙을 찍는 게 빠를지 나도 모르겠다 이거는. 알을 캐자고? 청룡섭 알 얼만데? 아니씨. 이 상태에서 알을 캐. 아, 나 근데 아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일리 있어. 알을 캐. 얼마인지만 보자. 하라는 건 아니고요. 얼마인지만 보자고. 아, 뭐야, 150만이네. 안 돼, 안 돼. 이거 알캐는 말도 안 돼. 자존심이 용납을 할 수가 없다. 내 자존심이. 와, 이 캐릭터 어떻게 이렇게 그냥. 와, 씨. 앞뒤가 꽉 막혔죠, 이 캐릭터 상태가. 아니, 와, 이거는 어떻게 답이 없어. 뭐, 나 돈 나올 구멍이 없어. 아니, 청룡 파는 건 안 되지. 괭내 써야 되는데. 어이, 가면 갈수록 소름 돋게도 그냥 깡따구로 만렙 찍는 쪽으로 점점점점 가는데 이거. 아니면 현질 해야 돼. 답 없어. 야, 씨, 이런 캐릭터 오랜만에 본다. 이거 사면 초과입니다. 캐릭터 자체 진짜 사면 초과. 아니, 답이 없어. 야, 이게 돈 나올 거면 이렇게 없나? 진짜로 탈탈 털 범장 파세요 이거. 지국 생각할 때가 아니야. 지금 앞만 보고 와야 돼. 앞만 보고 와야 돼. 길이 만렙만 보고 와야 돼요. 이거 노기불로 그냥 만렙 가나요? 아니 이거는,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외통수냐? 아니 여러분 봐도 답이 없죠. 이건 템 파는 게 의미가 없어 딱히. 어, 템 팔기 취소. 아니 템 아무리 팔아도 이게 적어도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나올 것 같으면 5억 정도는 그래도 노가다 해가지고 버시고 고기불 껴서 만렙 하겠는데 안 나와. 이 택도 없어. 뭐 10억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지어 진짜로 없는 돈 있는 돈 지어 짜가지고 기린 넘어온 거야. 이야, 거기다가 지금 아는 지인도 없어. 상단도 없어. 아무튼 지국만 남으면 게임 끝이야. 꼭 뭐 무기 없어도 돼. 뭐 지국 천왕 무기가 효율이 너무 좋아서 뭐 성능 차이가 크다 크다 하시는데 그거는 지국 무기가 좋은 거지. 그렇다고 지국 무기가 좋다고 해서 지국천왕 본체 성능이 개똥이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템을 아예 못 껴. 그냥 빵원이야. 자본이 그냥 사천왕 몸만 나온다. 그럴 때 최강자는 지국이다. 그냥 얘는 템 아무것도 안 끼고 뭐 여기 템 있잖아요. 보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끼면 돼. 그냥 이런 거 이거 대강 껴주고 뭐 금강석가락 쌍 낀 다음에 뭐 스킬 대강 뭐 한 뭐 대여섯 방 쓸 만화 찍고 그냥 뭐 얼음개 던져. 템 아무것도 안 끼고 200까지 뭐 금방 찍어요. 만 2-3일이면 찍어. 2-3일이 걸려가지고 얼개에서 200 찍었다 풀테세 끼고 바로 그냥 랩업 시작하면 돼. 화거에서 화연거인 바로 진출 만렙 스트레이트 끝. 지국 만렙 찍으면 그때부터 돈 벌기 쉽지 뭐. 풀테세만 껴도 돼. 풀테세 끼다 210렙 되면 고담셋으로 바꿔주고 끝났어. 길이 그 지국이 그게 사기적인 거예요. 첫 번째 4천원 가면 노템일 때 지국은 최강이다. 그냥 만렙 찍든가 현질 하세요. 아니, 야, 내가 하다하다가 이런 외통수 캐릭 걸려가지고 내가 진짜 오랜만에 현질하라는 얘기하는데 님은 우리 일미 이미님 우리 님께서는 현질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이제 내가 인증 땡겨 인증마크 찍어드릴게. DK마크 찍어드렸으네요. 현질해도 돼. 하세요 좀 제발. 현질하는 게 진짜 사이트에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캐시질 해가지고 그걸로 고깃불 사도 돼.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나.
이거는 타이밍을 넘어서 좀 이런 표현들을 정말 죄송합니다. 캐릭터가 살짝 상했어. 아이고, 이거 공교롭게도 3주 뒤에 크리스마스 캐시 이벤이네. 딱 걸렸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Yes! 축하드립니다, 고깃불. 하세요.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진담이에요. 캐편 끝낼게요.